중국 쪽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와주기를 네.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좋은 성적표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확인 가능합니다. 중국 1분기 GDP가 7.7%. 예상했던 부분의 시장 예상 컨센서스가 한 8.1% 정도였는데요. 8%대. 네.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표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산업생산도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3월 산업생산. 전년 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지표들 남아있죠. 고정자산 투자도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지표들도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매 판매는 전년비 12.6% 증가했다라는 수치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드렸던 산업 생산의 경우도 전월비 비교했을 때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닌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국내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리 시장 먼저 봐주세요. 국내 증시는 또다시 코스피는 코스닥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 반면에 좀 부진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평가를 내리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난주에 그 국내 기관들이 아무래도 이제 어닝에 대한 그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그런 뭐 그 이익 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 회계에 대한 그런 그 수치들을 못 믿기 때문에 아마도 투매가 나왔던 것으로 그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뭐 다 감안을 하더라도 주말 내내 아마도 국내 기관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좀 머리를 좀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이 제시했었던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했었던 그런 이익에 대한 그런 그 순이익이 좀 감익이 된다는 고 하는 게 어닝 시즌을 맞아가지고서 좀 순이익이 줄어들 것을 예상을 하는 그런 치를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1920선 아래서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저평가 구간 또 PBR 1배 이하에 있는 그런 뭐 매수를 할 만한 그런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네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관들의 어떤 뭐 투매 물량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국면들을 지나고 나면서 아마도 월말 정도에는 다시 한 번 더 그 주가의 저점을 좀 상승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지금 산적이 돼 있는데요. 특히나 뭐 이제 해외 변수들 뿐만 아니라 국내 변수들, 국내에 있는 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두 개씩 좀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되면서 지수의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마련되는 그런 한 주가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에 지수의 어느 정도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발표됐던 뭐 중국의 경제 지표도 그렇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리고 지표들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베이지북 발표도. 경제 지표는 사실 시장에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고 반면에 혹시 그 3월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가 그 시장 반등에 좀 어떤 힘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미국 시장 국내 시장하고 좀 디커플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네. 미국 시장의 뭐 베이지북에 대한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의 발표들이 국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중립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고요. 오히려 지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 G20의 재무장관이 주말에 지금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급격한 엔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뭐 G20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저에 대한 뭐 추가적인 하락을 용인을 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코멘트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반등에 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변수로다가는 아마도 G20 재무장관 그 회의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는 그 국내 시장하고 틀리게 어닝 시즌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증시는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국내에 있는 뭐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뭐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좀 우호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들려왔던 중국 쪽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냥 뭐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 관련 발표 나오고 난 이후에 상하이 종합지수는 조금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마도 뭐 이번 주 내로다가는 그 계속적으로 뭐 석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 중국하고 연관된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좀 그 지난주에도 약세를 보였는데 추가적인 약세를 보일 만한 그런 재료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장을 좀 지나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은 네네. 이미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예상치보다 하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내에 뭐 그 이러한 영향들이 좀 해소가 되고 오후에는 다시 또 한번 힘을 내서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뭐 경제 지표 자체에 뭐 영향을 둔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그 국내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영향 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남았는데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사일이 언제 또 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은 뭐 북한이 전격적으로 대화에 뭐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4월 달이나 아니면 5월 초에 그 북미 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한미 그 우리나라하고 북한 간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그런 불안한 시기들은 아마도 좀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개인들은 의외로 좀 그 담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뭐 차화정으로 대표되는 중국 관련주들을 많이 좀 매도를 했었는데 이런 기관 매도들이 어떻게 좀 잦아드느냐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물을 쏟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에서 좀 그 매수에 들어오느냐에 대한 그런 타이밍 같은 것들을 재는 것들이 이번 주에 아마도 그 1900선을 뭐 기점으로 하는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